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김기사 아침에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송지은입니다. 네, 아유, 또 드디어 16회까지 왔습니다. 네? 어떻게 요즘 잘 지내셨지요? 네.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우리 네. 평창 갔다 왔죠? 그때 평창 갔다 왔죠. 평창, 힘들었어요. 저 송기사. 김기사 아니고 제 송기사.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옆에서 잤어요. 네. 너무 졸려가지고 어제, 그저께 저녁을 늦게 잤거든. 네. 그래가지고 전 자느라 계속 했고, 아침에가 대신 운전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아니, 어린 것들이 왜 이렇게 체력이 딸려요? 응? 일찍일찍들 자야지 원래 말이야. 옛날 때그밤 내고 김맸던 사람들이 체력은 좋아요. 그렇긴 응? 해요. 요즘같이 컴퓨터만 하고 이렇게 쭈구리 앉아 살았던 사람들은 체력이 떨어져. 내가 그때 그 갓바위 갈 때도 놀랬잖아. 네. 슉슉슉슉 가더구만 그냥. 아유, 제가 응? 잘 가죠. 그때 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적이 있는 사람과 그 목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의 네. 차이가 여기서 아, 극명하게 드러져. 그럼요. 제가 네? 목적, 또 공돈 이런 거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할수 있어. 그래서 오늘 뭐 김기사 아지매 프로는 여러 가지 좀 간단한 것들 이렇게 네. 훑어보면서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 공지사항을 내보내면은 그 우리 11월 10일 날 하는 강연 있죠? 그 합동 강연. 네. 그거 이제 안정권 대표랑 하는 거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2018년 11월 10일 다음 정권 지도자의 자격요건과 정책 해가지고 저희가 합동 토크 콘서트 하고요. 요거는 신청 방법은 그 카카오 플러스에 가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거기에 친구 맺기를 하세요. 왜냐면 입금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문자 메시지만 보내면 돼요. 입금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 확인되면 받았습니다 하고 메시지 주면 끝이에요.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등록 절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번에는 들어온 사람들 그 인원 제한 없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쪽 우파에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돌풍을 몰수 있게끔 지금 여러 가지 공작과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요즘 안 그래도 두 분이 뭉친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샘도 부리고. 그래요? 네, 마이크. 몰랐네. 왜 마이크가 잘안 들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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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자, 이렇게 하면 지퍼를 됐나요? 올리시면 어떨까요? 그래야죠. 자, 됐다, 이렇게 하면 됐다. 되겠네. 네. 자, 그래서 장소는 추후 공지하는데 그 장소를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오. 넓어요. 존나 넓은 데 뭐야? 존나 넓은 데 골랐어요. 여기 무슨 홀이에요? 네, 홀이에요. 홀? 아. 구멍이란 건가? 그건 아니고. 홀. 그 홀은 아니고 H홀. 블랙홀, 네, 블랙홀. 봤던 어쨌든. 이미 블랙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2단으로 돼 아, 있어요. 2단으로. 좋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이유가 네. 큰 데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빔 프로젝트로 쫙 쓰면서 네. 그 우리 그 PPT 보여줄 것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여기 위치도 뭐 오기 좋은 곳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네. 이제 강남 어딘가입니다. 아, 강남 어딘가. 예, 위치 좋은데요. 예, 네. 찾아오기 쉬우신 대로 다 해놨어요. 예, 이렇게 궁금해지네요. 조명도 되게 많아. 예, 이거 딱 해갖고 이렇게 탁 대강당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할 거예요. 네. 아, 신경 많이 썼어요 이번에. 아. 마지막 회기 때문에 마지막 강의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한번 크게 네. 쫙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통합해 나가면서 힘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라고 해서 이제 항상 발전적인 거, 미래지향적인 거를 우리는. 우리는 대안을 보여주는. 그럼요, 우린 진보기 때문에 네. 저쪽 저 수구 좌파 애들은 맨날 1945년이지만 우리는 21세기를 대비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러한 리더는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박사님의 그런 어떤 대안책, 그다음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했던 얘기 또 재탕도 나올 거예요. 뭐 그때 거 그대로 해주셔도 전혀 손색이 이제 좀 없을 것더 같은데요? 그러니까 살을 더 네. 붙일 거예요. 살을 네네. 붙일 거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대책이 있다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문재인 내려와라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바꾸면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정책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100%의 지지는 못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이 남북전쟁 하기 전에 찬성파 반대파도 여전히 그100% 지지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파가 무슨 얘기를 하건 제 정책에 딴지를 걸어도 안 듣습니다. 왜? 더 좋은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요. 네. 비판하는 거안 듣는다예요.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듣지만
그냥 비판, 에이 저거 안 돼 이런 거는 개무시해버려. 네. 어쨌든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 문재인 정권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그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에만 되는가 하는 네. 것까지. 어쨌든 국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럼요. 따지고 보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한테만 이득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가끔씩 제가 이메일을 봐서 네.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공개하는데 전 안 보여요. 이거 보이세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디로 이 내용을 보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여기에 기고합니다. 빠른 시간에 이 요청글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많은 이들에게 역사, 국제정치의 의식의 계몽과 바로 알기 진전을 위하는 님의 곧도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요청하는 방송의 요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미북 관계에 관하여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친미정권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박사님의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잠옷 놀랐습니다. 비핵화에서 가능만 하다면 현재의 중국과의 전쟁에 상응하는 대립에서 중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고 확실한 지정학적인 승기를 잡는 것이기에 국제화 시대에서 애국 시대로 전환하려는 미국 트럼프는 이미 일반인이 모르는 작전의 전개가 최근 일본과 영국과의 군사연습, 장기 매복훈련, 빈번하고 쉴 새 없는 들락거리는 미국의 특수전 군인들, 여당과 사단 병력의 화력 수송 전단을 CIA 특수작전 M-130C 전용 비행기의 5대 동시 출격훈련 등이 멀지 않은 빠른 시간에 미국의 자기네 국익을 위하여 미국 정상의 2차 회담에서 깜짝 놀랄 합의가 나올까 염려스러운 생각에 박사님이 한번 깊이 연구 검토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국민들에게 미리 예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방송을 요청해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밀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체제 부정과 베트남식 경제적 협력을 하여 준다 발표하면 또는 이런 식의 수교로 변형되는 경우 우리 남한은 서둘러 이런 것에 대한 공부와 현명한 접근 대처를 하여 다가오는 상승과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비 없이 이게 뭐예요? 네? 허둥되어 시간을 버리고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성공 완성되는 것을 남은 나의 이 여생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중국을 네 개로 쪼개버려 주변 국가를 독립시키면 영구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요. 요사이 박사님이 우파 세력 합세, 청소년층 흡수를 고민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지만 박사님의 본 임무는 제가 방송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이슈에 있다고 봅니다. 잠시 바삐 돌아가는 상황에서 놓치고 있는 최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제정치 현황은 없는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 말에 기울여 주셨으면 바람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잘 쓰셨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한 1년 전에 만든 영상이 있어요. 아, 네. 1년 전에 무슨 영상을 만들었냐. 남한에서 문재인 정권 초창기였을 때 네. 문재인 정권 분명히 친중 친북하니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남한과의 전략적 동맹을 포기하고 북한과 손 잡을 수도 있다. 네. 라면서 내가 쭉 가상 시나리오를 설명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거 보고 또 우파 사람들도 난리를 치고 개 부르스를 쳤죠. 지난번에 평택에서도 이런 말씀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예. 중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됐죠. 항상 네. 저는 그래서 이 원래 먼저 나가는 사람은요 항상 비난과 공격을 당해요.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잖아. 네. 그러니까,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네.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판을 끝나고 네. 자기 비판이 틀렸을 때 정정은 또 안 해요. 사람들이 원래 그게 사람이 간사하다고. 근데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안 생기게끔 또 해야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아니 저야 뭐 나름대로 공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우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저도 잠시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김정은이 먼저 미국한테 손을 내밀면 그러니까 내가 비핵화하겠다. 북한을 잘 살게 경제 체제 보장해주고 잘 살게 해달라 하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진짜 박사님 말씀대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확률은 떨어지지만 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 확률을 높여주는 행위는 오히려 북한보다는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죠. 문재인이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렇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플랜 A, B 여러 가지 순위에서 보면 밀리지만 될 수도 있다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 오늘 제가 준비한 PPT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네.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한국이 자꾸 동맹국의 지위를 잃고 적성국으로 분리를 이게 당하는 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확실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일할 뿐이고 네.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으면 국민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미국이 바꿔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 아유 이렇게 그 뭐야 갑바 없이 그렇게 남이 해주길 바래요. 본인이 해야지. 맞아. 아 저도 아기 키워보면 알아요. 네. 아무리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아무리 뒤에서 지원해줘도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본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자제분이 공부를 못 하시나 봐요? 예를 들면 아, 나 깜짝 놀랐어. 착해. 착해? 착해. 아, 나 깜짝 놀랐어. 본인의 경험이라 얘기해서. 시발. 물어. 얘는 내가 알겠어요. 물어. 네, 그래요. 아, 저도 하여튼 이분 네. 참 공감이 되네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저도 한동안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반미 정권에서 친중만 네. 하면 과연 정말 화가 나면 북한을 섭외할 수도 있겠다. 예, 네, 먼저.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너무 우파 사람들을 아니라는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모든 일을 일어난다는 아주 부정적인 사고방식 하에 국가 안보를 계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자기 주변의 일을 관대하게 처리하게 되면 저처럼 돼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저도 제 경험에 맞춰서.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박사님은 개념이 있는 돼지잖아요. 아 개념 있는 돼지를 줄이면 뭐가 돼요? 개돼. 개돼지. 네? 그래서 아니, 조심해야 돼. 이제 개념 없는 돼지를 줄이면 개가 되죠. 개돼. 네? 개돼지. 네, 네 맞아. 이 조심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본인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져야 돼요. 이 정도로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발전과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네. 또 하나의 편지가 있죠. 이제.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김정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원식 예비역 중장님이라고 합창에서 작전본부장까지 하시던 분이신데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남북 군사회담은 우리나라 신체 포기각서를 쓴 것과 같이 11월 1일부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심각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져 지금으로 공청회를 열어 끝장토론 하자는 것을 신원식 장군님이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별로 청와대 입장에서 귀 기울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박사님 같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셔서 공론화시키고 하는 것이 정말 크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일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제 쪽 거 요즘 보면 하루 정도 지나면 6만 건 봐요. 네. 하루만에 6만 건 꽤 높은 숫자예요. 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그런 효과가 있다 한다면 저는 기꺼이 도와드려야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영상입니다, 요거. 이 슈타인즈 채널에서 나오는 슈타인즈 영상인데 채널이요? 예.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봤는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저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이분 그때 같이 아. 예, 중령이 오셔가지고 예. 같이 했는데 그 굉장히 군사 전략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회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국민청원도 있는데 이런 공청회 같은 거 열어달라는 것도 많이 가서 이렇게 동의합니다. 네.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이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 뭐 어차피 이렇게 청원을 넣는 건 뭐 인원수가 많아도 본인들이 대답을 안 하면 또 그만이라 이거의 의미 이거 안 해주잖아요. 문재인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네. 안 해줘도 우리는 했다는 명분을 쌓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좀 미국 사람들이랑 닮아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분을 쌓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중에 언제 했다. 쓰이느냐? 네. 정권 바꾸고 조질 때 쓰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증거물이 되니까요. 그렇죠. 너희들 불통했지. 증거. 아, 나는 역시. 치밀하게 안 되니까. 그렇구나. 나는, 있잖아요. 나는 우파 방송 그냥 안 하니까. 난 모든 것들이 계산돼서 움직여요. 야, 나 같은 사람 처음 만들 거야. 아, 처음 봤어요. 아니, 안 대표도 잘, 이런 거 잘하는데, 네네. 이런 거는 작업의 선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이런 것들, 저도 봐가지고, 이거는 꼭 알려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제 채널을 그렇게 많이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도 이 인터넷 권력을 이용해서, 네. 저도 한번 휘두르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 의미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파 방송들도 다 증거물이 될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따지고 보면. 예. 여러 가지로 다 계획도 짜고, 네. 전략도 짜고, 실험도 하고 다 해요. 제가 하는 실험과 망언은 다 치밀한 계산이에요. 트럼프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예, 이제 내가 그래도 트럼프를 항상 볼때 느낀 게, 야, 저 사람 어쩌게 나랑 성격이 똑같은가 그런 생각 한다고요. 예.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질러 넣고. 다 뒤에서부터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 네. 이 가짜뉴스에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없었다고 아주 난리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못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안 되죠. 우리나라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이 가짜뉴스를 왜 하기 힘드냐? 이 가짜뉴스 이야기가 나오면요, 이제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좌파 애들이 우파 쪽 가짜뉴스랑 마구마구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싸움을 할 때, 네.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싸움 잘하는 놈이랑 싸울 때는요, 주먹질을 먼저 하면 뒤지게 맞습니다. 아, 허점이 보이고, 네. 그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싸움을 잘하는 놈이랑 싸울 때는요, 일부러 맞아줘야 돼요. 맞아주는 것도 요령에서 어떻게 맞느냐? 이턱 밑이라는 급소가 있어요. 아, 명치 같은데. 네. 요런 데를 안 맞으면서 다른 데를 맞으면 돼요. 그 이렇게 하고 이런 데만 맞으면 돼요? 네, 왜냐? 맞아도 크게 안 아파. 아, 치명타를 안 받아. 근데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싸움은요, 이 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때려도 때리다 지칩니다. 복싱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네, 때리다 맞아요.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보통 사람이 그 전심전력으로 해서 막 공격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게 길어봐야 3분입니다. 3분 지나면 그때부터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해요. 혹시 극진가라든지 이런 거 배워봤어요? 아, 배우진 않았는데 네. 박사님 말은 이해가 가요. 그래요? 네. 제가 옛날 때 운동할 때 그런 거, 제가 극진가라든지랑 킥복싱 배웠었거든요. 네. 3분 딱 주고 샌드 빼놓고 치라 그래요. 하늘이 노래지. 진짜 힘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 네. 그런 것처럼, 이건 물론 그냥 샌드백 치는 거, 스파링처럼 이게 탁탁탁 치는 거지만, 이게 진짜 상대방을 팬다고 하고 칠 때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샌드백 치는 것처럼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니까 전심전력으로 친다고요.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팔도. 그렇게 3분을 친다 생각해봐요. 힘이 쭉 빠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예. 네, 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연합뉴스나, 아니, 이쪽 좌파들이, 좌파 네. 정권이 지금 우파 채널 가짜라고 막 공격하는 거 떠들어봐야 네. 그게 카운터 펀치가 없어요. 그 뭐냐? 우파 채널을 결정적으로 가짜라고 매도하기엔, 네. 물론 설령 그것이 가짜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파 쪽은 카운터 펀치를 칠 만한 가짜뉴스 정보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뭐일 것 같아요? 저쪽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것들. 오, 북한 문제? 에이. 아, 그것도 아니에요? 북한 문제도 있다고 할수 있지만은, 네. 좀더 우리 그 일반 대중에게, 그리고 좌파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일단 노회찬 타살설, 아, 네네. 그 다음에 태블릿 PC 문제, 태블릿 그 다음에 PC요, 예. 세월호. 이거는요, 이게 더 아파. 왜냐, 다른 거 이렇게 뭐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좀 과장해서 확대해서 막 네. 퍼뜨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잡으려다가 이런 거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세 개가 더큰 거예요. 그때 네.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은 집권 여당이고, 언론도 지금 산업혁명이 다 장악했고, 네. 모든 걸 장악했으니까 일종의 싸움을 잘한 등지 큰 놈이야. 지금 우파는 어떻게 보면 힘없는 약자에 속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마구 퍼부어야 얘기잖아요. 카운터 펀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맞다가 큰거몇개탁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네. 저쪽이 골로 간다고. 그러면 진짜 박사님은 노회찬이나 세월호, 뭐 태블릿 PC는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동시에 같이 터졌을 때 일반 대중이 어느 쪽에 시선을 돌리냐예요. 네네. 이쪽으로 돌리게 되겠어요. 왜 이거 크거든.
근데 아, 네. 제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벌써 거기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네. 자꾸 반복된 얘기가 되니까 짜증이 나는 피로감을 느끼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좌파들 입장에선 생전 처음 듣는 얘기거든. 아. 생전 처음 듣는 얘기. 이게 인터넷 시대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네. 모든 정보를 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터넷이 개방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고립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어요. 네. 근데 이걸 공용화 시켜서 나타나게 되면요, 이게 표면으로 나오고 좌파들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네네. 그러면 이슈화되고 논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까봐야 좌파들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파들이 얘기했던 뭐 소소한 뭐 거짓말이라는 것들 네. 좀 있다고 봐요. 네네. 과장하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네네. 그거 잡으려다가 지인들이 뒤지는 수가 있다니까. 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방어를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법 다 만들어 놓고 집행 딱 시작했는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타격 보겠어? 문재인 정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세월호 석관 조작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시켰거든요. 물론 거기에 타블릿 PC도 들어가 네네. 있었고 다 연결되잖아. 네. 그럼 문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어버린 일을 본인이 옛날 때 김어준 그 뭐지 그 댓글 조작 사건 했다가 드루킹 걸린 것처럼 네. 맞아요. 오히려 건드려서 지인들이 손해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을 그냥 다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사건으로 묻고 만들어서 터트린 것들이 어쨌든 그냥 골마 있을 뿐이지 터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가짜뉴스를 공격하는 거는 지금 항상 아픈 곳을 찌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발표 대책을 돌연 연기시켰대잖아요.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하죠. 왜? 여기서 이제 심도 있는 논의는 뭐예요? 자기네들은 안 다치면서 우파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결국 가짜뉴스라고 하면은 우파가 얘기하는 것과 좌파가 얘기하는 것이 다 한 묶음으로 다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올라올 때 너무 얘네들의 예. 무기보다 우리의 무기가 행복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울리면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전 변희재 씨도 뭐 그 재판 받느라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네. 그 제가 봤을 땐 타블렛 PC가 가장 커요. 왜? 당장 이건 재판이 들어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가짜뉴스 건드리고 나서 타블렛 PC 사건을 터트려서 공론화시키게 되면 와 이거는 재앙이거든. 그래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무기 핵폭탄 같은 거예요. JTBC는 네. 바로 망하고 순속히 구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니 얘네들은 할 수가 없다 해요. 이건 정말 시기적으로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핵 저기 시한폭탄이네요. 물론 얘네들은 네. 벼르겠죠. 벼르지만 네, 네. 내가 봤을 때 쉽지는 않다 해요. 요번에 그 이해찬인가 그 사람이 북한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정권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은 정권을 놓지 않겠다. 뺏기지 않겠다. 그 뺏기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정권 바뀌면. 정권을 안 뺏기려면 경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뺏기는 거예요. 그럼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0일 강의 때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문재인 정권 말기 이후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그때 탈 문재인에 대한 그 민심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가져가지고 새로운 정권 창출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극우 채널의 노회찬 탄핵설 네.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터지면요 좌파들 내부 분열이 납니다. 왜냐면 노회찬 탄핵설은요 좌파들은 의외로 몰라요. 그리고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아, 그래요? 오히려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노회찬 타살설을 덮기 위해서 네. 바로 그냥 추모제. 얘들 제사 존나 좋아하잖아요. 네. 추모제 지내면서 그걸로 해서 노회찬, 옛날 노무현이 그리스다 이런 것처럼 노회찬 의원 뭐 그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프레를 막 덮으면서 정작 본인이 어떻게 죽었을까에 대한 논의하는 거를 못 보게 덮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노회찬을 막 띄워주면서 그 네.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만 이걸로 덮어버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는 그 제 좌파 친구들도 네. 노회찬 의원이 떨어진 위치가 아파트 본 건물로부터 8m라는 걸 네. 아무도 몰라요. 아. 네. 그냥 떨어져 죽었다고만 아는 거예요. 네네. 너 8m 날아갈 수 있어? 내가 맨날 한다고. 못 날아가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계속 뭐 노무현이가 뭐 과거 어떻게 뭐 학생 운동을 했나 이게 아니라 네. 감성팔이 영상만 계속 보내면서 시선을 못 돌리게 하고 그런 비판하는 걸 무조건 뭐 일베, 꼴통, 보수, 네. 태극기 부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주어를 먼저 넣게 해서 설령 기사가 써 있다 하더라도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지. 안 봐버리는 거죠. 그거 다 전술이에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결국 음모론으로 몰아가지고 신빙성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잖아요. 기사를 쓸 때 그게 안 보게끔 제목을 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친구들이랑 어디 갈 때에도 그때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디 가는데 같이 갈래 할 때 말 속에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서 갈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오지 말란 소리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 머리끌 기사 뽑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써서 아예 기사 자체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뭐 기레기가 쓴 쓰리 같은 기사겠지. 그렇죠. 물론 내용은 다 써놨어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바빠서 머리 기사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사는 정직하게 썼어. 근데 머리 기사를 개같이 써가지고 아예 기사 자체를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파들이 봤을 때는 아 우파적인 기사면 끌리듯이 좌파들도 이게 우파적인 글처럼 보이게 해서 아,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이렇게 그렇죠.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아, 이 기사 또 썼네. 이게 또 썼네. 기사를 안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략 전술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방법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노회찬 타사설이 예전에 노무현 자살설하고 너무 그러니까 타사설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막 뭐 타살이다 뭐 아니다 이런 걸로 하다가 훅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추모제라든가 네. 이런 걸 감성팔려 영상하면서 그냥 이성적 생각을 하지 못하게 덮어버리면서 막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영웅화 시켜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냥 아 저 사람은 뭐 희생한 사람, 영웅인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파에서 희생당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네,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노회찬 타살당한 거야 그러면은 저 새끼는 또 그래 이렇게 그렇죠? 얘기잖아. 저 말한 사람은 좌파 우파에서 우파 역시 꼴통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든 점.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가짜 뉴스가 공론화되면은 터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문제죠. 네. 어쩌면 좋아. 그 이제 비트코인. 어머! 네. 우리 아지매가 좋아하는 비트코인. 그래요. 갑자기 또 흥미가 나네요. 존버하신다 했잖아요. 저는 존경한다니까요. 왜? 이거는 후손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언젠가 올라간다. 적어도 3대가 지나면. 국제 물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어차피 가격은 올라가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깐난 얘기 때. 아,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월급이... 많이 받으셨네. 아니, 그 당시에 30이면 많이 받으신 거예요? 중동 파견 나갔잖아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갔다 와서 네. 그 한 20년이 흘렀는데 막 5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존버하면 무조건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면 저는 금가루 뿌린 제사음식을 받아보는 거예요? 네, 후손들한테? 그렇죠. 에이, 죽어서? 네, 본인은 모르지만 후손에게는 아주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금액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약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 터키시 네. 리라처럼 100만 터키시 리라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보화해서 버티시면 어차피 가격 올라가요. 네. 그럼 최소한 금가루 한 번 정도 뿌릴 정도의 제사빵에 그 정도의 공덕은 쌓을 수 있어요. 나는 네. 관대하다. 화이팅이죠, 화이팅. 이런 정보. 말을 듣고는 나는 전벌을 간다 이거예요. 전벌죠, 전벌. 네. 네.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그래서 그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골 때린 기사가 최근에 있었죠. 빗썸 자체 토큰. 쉽게 얘기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또 하나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말이 토크이지 결국 가상화폐지. 근데 요즘 이 여기 아니고도 그 토큰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왜 할까 하는 거죠. 그렇죠. 왜 할까. 자, 빗썸이 그걸 한대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기사가 뭐냐. 빗썸이 러시아 국책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협력 추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렇죠. 또 뭘 하느냐. 빗썸이 러시아 국책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협력 논의. 지난번에 러시아가 터키랑 한번 같이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터키가 개박살이 났잖아요. 터키가 카타르랑도 같이 하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러시아가 그러면서 중국, 그리고 중국이 바티칸 뭐 여러 가지로 연결돼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 강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 문제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네. 러시아, 중국, 바티칸, 북한, 시리아,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그 돈 세탁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돈이 없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갖고 제대로 못 움직인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국채를 파는데 중국이 국채를 파는 거는 미국 경제를 타격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생활비 때문에. 미국은 그러면 국채 회수하고
중국 생활비 주고, 근데 중국은 생활비 받아서 진짜 입에 풀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진짜 완전히 중국을 물매기로 달러를 또박또박 쓰고, 국채를 지금 회수하고 있다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러시아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한 달 전인가 뉴스에 보면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이 이렇게 자원이나 이런 원유 같은 걸 수송을 받다가 네. 러시아로 루트가 변했어요. 아. 네. 그래서 러시아가 변하면서 결국 대금 결제라든가 여러 가지 네. 거래가 필요한데 그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동안 깨졌었잖아요, 미국한테. 네. 네. 그거를 살살 보고 있다. 중국이 쟤네 힘드네. 이제 우리가 요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뉴스죠. 네. 김정은이 평양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 프란체스코 교황 초청해서 김정은이가 프란체스코 교황을 초청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야, 딱 비트코인 시나리오예요. 네네. 그렇죠? 요즘 안 그래도 오늘도 또 방송 떴던데. 뭐야? 보아 뉴스에. 뭐? 에? 비트코인, 그러니까는 그 ATM기에서 그쵸? 예, 해킹해서 돈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다. 예, 현금화하고. 예. 왜냐, 북한이 지금 현금화시킨 수단이 거의 말랐어요. 미국이 그 제가 방송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멘, 소말리아, 네. 잠비아, 감비아, 이 강경화가 주로 방문한 나라들. 네네네. 이런 나라를 통해가지고 돈 세탁하고 무기 밀매하고 해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했는데 그게 지금 다 막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결국은 은행 강도가 돼서 ATM기를 터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계속 또 미국에서는 그런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그 어떤 분이 그 제 비트코인 그 했던 내용을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썼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페이스북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있는 사실만 얘기하라. 왜? 가뜩이나 가짜뉴스로 지금 덮으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너무 썼다가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체를 가짜뉴스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네. 보안뉴스에서 말한 것만 얘기해라. 아,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임종석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지금은. 하지만 언젠가는 국무부랑 재무부가 네. 하나하나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 문제는 더 이상 내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입을 닫고 있을 것이다. 네.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알아서 터져주잖아. 그러니까 이미 한번 박사님이 던져놨고 그럼. 미국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안뉴스에 나올 때까지는 태극기 부대 분들은 그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실 때 보안뉴스에 나온 것만 말하세요. 얘네들 가짜 뉴스 할래 전략에 이거 괜히 너무 의욕적으로 쓰시다 문제를 만드시면은 비트코인 문제 자체를 전체를 가짜 뉴스로 치부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가짜 뉴스 중에 절대 절대 안 건드리려는 아킬레스 중에 아킬레스거든. 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그 가짜뉴스 그거 못한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확대해서 가지 마시고 보안뉴스에 나온 거 그리고 반드시 날짜를 써주세요. 네. 보안뉴스 며칠자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요렇게. 그러면서 나머지는 관련이 있을까? 요 정도로만 쓰세요. 뭐 했다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서 이 비트코인 뉴스 전체를 없는 걸 해보려고 시도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런 전략에 속지 말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재무부 다 깔 거예요. 다 깔 거니까 천천히 저희도 즐기게 돼요. 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 스테이크를 구우면서 앞뒤로 뒤집는 것처럼 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익히면서 가는 맛이 있어야 돼. 어차피 속이 바작바작 타는 건 저쪽이거든.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조급하게 막 쓰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가짜뉴스로 몰립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조급해지면 예전에 했던 뭐 방송이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일 이렇게 들춰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딱딱딱 맞아요. 아,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뉴스가 터졌네.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런 뉴스가 터졌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팩트만 보시고 아, 뭐 김정은 뭐 내가 김정은을 사랑해 트럼프가 이런 얘기 하면 아유 뭐 트럼프가 김정은 사랑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 미국이 북한한테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접목해서 보시면 그럼요. 보이잖아요. 예, 어떤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박사님의 말씀도 예전 거랑 다 보면 계속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올 거고 미국은 지금 당장 문제는 확 조지 않고 서서히 네. 제가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안타깝죠. 이게 서세째 가는 이유도 있어요. 트럼프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번에 문재인 좌파 정권을 이용해서 한국하고의 한미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온갖 불평등 무역 조약을 맺으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확 쓰러뜨리지 않고 약점 잡아가면서 이번에 병신 같은 FTA 협약처럼 네.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비즈니스맨이니까 내가 취할 거는 취하되 주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우파 정권 생기면 트럼프가 요구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번 좌파 정권일 때 그걸 싹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미국이 안 쓰러뜨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굶겨죽이나요? 말려죽이나? 아니 때는 이때다 하고 네. 하는 거예요. 뽑을 거 다 뽑아먹는 거잖아요. 문재인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다 들어줘버리잖아. 네. 얼마나 좋은 상대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네. 얼마나 좋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문재인은요 진짜 엄청난 친미파예요. 트럼프 본인만 몰라.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 왜? 그렇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계획을 다 읽어버리거든. 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근데 나는 친미를 이야기, 군사동맹을 얘기하지만, 야씨, 김정민이 저 새끼랑 같이 가면 내가 먹을 거 못 먹겠는데 싶은데, 그렇죠. 문재인은 맨날 반미를 얘기하는데, 야, 요 새끼는 요거 나한테 해준단 말이야, 실질적인 이익을. 너 이거 주면은, 남북카드 회담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문재인을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이게 사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바라보는 입장도 그런 거거든요.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 그래요. 결국 미국은 다 해먹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거를 좌파들은 반대로 보거든요. 걔네들은 야, 진짜 저 그런 거 보면은 막 우라통이 치밀어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볼 수가 있지? 문재인이 잘하니까 트럼프가 저봐 김정은도 사랑해주잖아. 문재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가 잘하고 있어. 뭐 걔네들한테 이용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 네, 이런 식으로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 방송을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 방송을 보시는 팬분들도 이제 전문가가 되셔서요. 정말 분석을 잘 해주세요. 이게 이제 눈이 뜬 거야. 그렇죠. 눈이 떠서 이제 국제정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맨날 한미동맹을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내용이 100% 미국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냐? 저는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친밀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모님들 보면은 이렇게 커피집에 앉아갖고 막 어머 오랜만이야 막 칭찬하면서 네. 서로 명품 가방 막 자랑하죠. 네. 상대방 거 자랑하면서 자기 것도 보이고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이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막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하면서 결국 뭐예요? 미국 거보다 내 떡이 더 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겉 입으로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 내 거야. 이런 거라고. 트럼프도 우리랑 같이 해서 막, 우린 같은 편이면서 일 갖고 와, 이 새끼야. 이렇게 그렇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친중과 지중 사이 아닙니까? 네네. 나를 친밀하고 얘기한 놈들은 잘 보라예요. 내가 이런 정책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주질 않잖아요. 우리 거 내놔. 이런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중이라는 새끼들 보면은 우리가 얻어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중국하고 친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뭐 중국하고 친한 관계를 지내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와 영원한 우정을 나눈 친구입니다. 이러면서도 뒤로는 돈을 뺏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뺏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친중이에요. 지중이라는 거는 뭐냐? 화면에서는 악수를 하고 웃지만 뒤로 가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라고. 안 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 뭐냐. 이 미국 유학파는 친미가 되고 중국 유학파는 친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지미와 지중이 안 돼? 네.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앞에서는 하하하 웃고 농담하지만 뒤로는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만들 수 있나. 그렇죠. 이렇게 머리를 막 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붉히지 않고 박사님 말대로 내 거를 뺏어와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노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이 했고 말꼬리 잡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천박한 언론이고 그게 아니라 모든 건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 그렇죠.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야 상대방의 본심을 알고 그 본심을 알면 또 본심에 맞춰서 또 우리도
쇼맨십도 네.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얻을 것도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그렇기 그냥 내주기만 하잖아요. 아무리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문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미국은 절대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본인이 해야 되니까. 즉 우리가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뺏기게 될 거예요. 신났죠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줄 게 보이는데 뭐. 그럼,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걸 거칠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드럽게 가야지 이렇게 거칠게 가면 안 된다. 그러게요. 네, 지금은 거칠게 가는 거예요. 이제 뭐 경제가 계속 나빠져 봐야 아 잘못되고 있구나를 아시겠죠 다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비트코인 얘기로 돌아가서 네. 자 이제 비트코인을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하는 건 이건 제가 제 예상이에요. 가상의 흐름인데 지금 가즈프롬 은행이랑 빗썸 즉 한국의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네. 서로 이제 그 블록체인도 만들고 네. 가상화폐 거래소로 서로 교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토큰 지급한댔잖아요. 네. 그 토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게 없어요. 토큰을 뭔가 쓸 수 있게끔 네, 해줘야 네. 토큰을 받는 사람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은 토큰이 쓰일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쓴 거예요. 인터넷 쇼핑.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그 하죠 리니지나 네네.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게임머니 예. 이런 쪽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호환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돌아가게끔 네.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토큰을 실질적으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리니지 같은 거죠. 네네. 그 뭐 게임머니가 딱 들어오면 그 게임머니를 은행에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하게 현금화시키는 작업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토큰 거래소가 좀 따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실질적인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현금이 어디로 가냐?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정부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아 물론 수수료 떼야죠. 네. 당연히 수수료 떼야죠. 커미션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갈 거예요. 이거 돼요? 네? 이게 꼭 돼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걸 딱 본 순간 왜냐?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에 딴 데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누가 필요하느냐? 전 세계적인 자금 이 움직임과 네트워킹이 움직여야 돼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황청이 필요해요. 아... 프란체스코 교황을 김정은이 받아들인 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하나의 사건이라니까 이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미국이 이거 하겠구나? 어? 자, 그럼 미국이 이걸 못하게 하려면 미국은 뭘 할까요? 그러니까 가상, 하면 우리가 네. 펜타곤에 있는 사람이다. 네. 얘들 CIA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는 거예요? 계속 가상화폐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상화폐를 죽이기도 하지만 네. 다 죽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대로 싸워야 돼요. 네네. 그건 재무부가 알아서 할 거야. 네네. 재무부에도 뭐 특수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조질 거야. 플러스 추가로 건드리는 게 뭐냐? 바티칸이 현금화시키는 장소 어디입니까? 스위스. 아니 현금을 만들어내는 장소, 돈을 생산하는 장소, 그럼 보관하는 장소고. 아 네네. 돈을 만들어내는 장소. 중국? 아 중국도 있지만 전통적인 장소가 있어요. 카톨릭 국가가 많은 신자가 많은 나라. 남미예요. 아 거기서 마약 자금 이런 거요? 그렇죠. 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폭망했죠. 네네. 디폴트 선언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프란체스코 교황의 그 고향인 아르헨티나의 마약 카르텔들. 이런 애들 못 움직이게 손발을 묶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리비아도 네네. 개작살 내버렸죠? 네. 끝냈고, 이번에 지금 브라질, 그쪽에 이제 우파 정권이 생기려 합니다. 네. 마사지가 들어간 게 딱 보이잖아요. 딱 마사지가 들어간 게 보이는 거, 이런 걸 딱 보면 보여요. 마사지 하는 거예요. 제발 마사지 좀 잘해주세요, 그렇죠. 미국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현금화를 막는 여러 네. 방법들이 있는데, 그 지금 중국은 힘이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이 그 다음에 러시아가 기대를 내는 거. 러시아도 돈이 없어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티칸을 쳐다보면서 바티칸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네. 이것들이 토큰이고 뭐 이게 거래소로 들어가면은 이게 또 마약 거래랑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막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마약 재배지의 국가를 정권을 뒤집어 버리면 돼요. 이건 너무 쉬워. 이건 되게 쉬워요. 왜? 거지 같은 나라거든. 거기에서 경제를 더 옥죄면은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경제를 옥죄되고 워낙 거기는 범죄율이 높은 나라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심지어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막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아~ 마약 카르텔들이 네네.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작하기가 더 쉬워요. 왜?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어떤 뭐 한국의 뭐 무슨 뭐
뭐야 칠성파 네. 그런 범죄 두목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총을 쏜다? 안 되죠. 절대 안 일어나요. 오히려, 네. 그런데 역효과가 나요. 남미 같은 국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무력을 사용해도 뭐 당연하니까. 쉬운 문제야. 아주 쉬운 문제. 이런 나라 마사지 쉬워. 그러니까 뭐 어렵게 한국에서 공작합니까? 남미에서 조져버리면 끝나지. 그럼 지금 이 비트코인이 정말 엄청난 이슈네요. 그 큰 무기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네. 미국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 이거는 기다리면은 하나하나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씩 그렇게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나만 얘기해주면 돼요. 우리나라만 모르는 거네. 우리나라만 몰라. 이걸. 우리나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깨뚫고 본 사람이 전 세계도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몇 명 안 돼. 내가 그 중에 한 명 아니야.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아니 올라요. 가격은 올라. 네, 언젠가는. 아, 아니, 언젠가는 많이 오를 거예요. 네네. 왜? 올라야 장롱에 숨겨둔 달러가 나오거든. 네. 그래서 일부러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면서 결국 전국적으로 모든 돈을 쪽쪽 빨아먹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 원래. 결국 그러면은 그 달러가 미국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가상화폐의 권력은 미국이 가져가죠. 네네. 가져갈 건데 가져가기 전까지는 계속 괴롭힐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달러가 미국으로 다 모이면 인플레이션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요? 돈이 많아지는데 달러가 미국에? 걱정 마세요. 왜 걱정 많이야? 네. 자, 미국에 달러가 많죠? 네. 이게 저 비공개 강의 때도 조금 얘기할 얘기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은 해외로 방출시켜야 됩니다. 네. 한국에 우파 정권 생기고 나서 미국 투자 받으면 돼요. 그렇죠? 친민 나라에게 경제 지원이나 어떤 무역으로 해서 내주는 네.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한국한테는 오지 않죠. 네네. 우리나라에는 올 수 없죠. 그 많은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남미에 우파 정권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지. 아. 남미 정권 뒤집기 네네네. 쉬워요. 남미에 우파 정권 생기면은 바티칸은 돈줄이 마르게 마르죠. 네. 이렇게 조져버리면 돼. 이게 다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하가 거네요. 계획하가 아니라 네네.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체스판을 크게 봐라. 네. 예. 단순히 한국에서 그냥 뭐 가스프롬 은행하고 빗썸이 뭐 이렇게 뭐 거래서 만들기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러시아는 왜 하려고 했는가? 그 러시아는 이걸 해서 어떻게 현금화 네. 그다음에 그 달러 기축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이렇게 연결해서 연상 그 딥싱크인가? 네, 네. AI인 것처럼 네네. 똑같은 방식으로 나의 뇌회전을 시키면서 논리를 풀어나가면 답이 탁 나와요. 이것 때문이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즈프롬과 빗썸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맺는 거는 네. 남미에서 대통령이 바뀌는 거에 대한 나비 효과입니다. 네네.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럼 지금 빗썸은 그걸 모르고 그냥 아니 본인들은 몰라요.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다 기업들은 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 당연한 거야.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더 큰 그림을 보는 자는 그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생각한다고. 결국 그냥 내 앞에 이 토큰을 이용해서 현금화시키는 이런 아주 그 코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고 하는데 본인들이 얼마나 큰 그레이트 게임 안에서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장기판에 말인 네. 건 모르죠. 그렇죠. 그것도 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재밌어. 그래서 내가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진짜 내가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거 일루미나티면 정말 세상 살만 나겠다 해요. 네, 아니 개돼지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재밌어. 저 있잖아요. 쫄병도 안 되는 저. 또 이거 비트코인 산 저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 게임이 그래서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왜? 너무 재밌거든. 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와 어쩜 이렇게 멍청할까 하는 거예요. 뭐 본인들이 그렇게 살겠다니까 저는 뭐 상관 안 해요. 저만 여기 안 걸려들면 되지 뭐. 진짜 이렇게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도 이런 뒤에 이런 큰 그림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맞아. 이것도 연결돼서 또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연결되고 막 해요. 근데 네. 그러한 그 논리의 연산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대한민국에. 난 개돼지 맞네. 그거를 할 줄 알아야 이게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 자꾸 생뚱맞다 가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지 않죠. 왜? 결국 일어나잖아. 네. 결국 뭐야 이 나비 효과처럼 보이는 이 엉뚱한 결론이 어떻게 연결돼서 움직이나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건 보여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사다리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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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결국 끝에 똑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답으로 똑. 네. 이거 아주 간단한 이진법적 논리인데 이거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 메커니즘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네. 전 이거 따로 공부했어요. 이거. 일부러 이걸 하시려고요? 아니 대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주잖아요. 네네. 전 따로 논리, 제 나름대로 논리 연산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냥 박사님만 꽉 붙들고 있을게요. 거기만 앉아보면 돼요. 아파. 시바! 물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는 왜 폼페오의 4차 북한 방문을 취소했을까?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2018년 8월 27일. 네. 만난다고 막 가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렸어요. 네. 취소했어요. 그럼 폼페오와 김정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아, 지금은 만났죠. 만났죠. 예, 예. 근데 저 당시 취소했다고요? 왜 그랬느냐? 예.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게임들을 안 움직였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9월 27일 날 북한에서 이렇게 또 진도 0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아, 이것도 제 팬분이 제보해 준 거예요. 이제 제 팬분들도 엄청 공부가 많이 내공이 강해졌어. 그래서 알아서 막 정보를 제공해 줘. 그 우리나라 지진청 저기 사이트 폭주하는 거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진청 공개 안 할 것 같아 이런 거.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북한 황해북도 송림입니다. 네. 그 다음 북한 함경도 신흥 이적인데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요. 지진 났다고 하는지요. 네. 이렇게. 신흥. 네. 함경북도. 네. 맞죠? 네. 함흥시 조선민주주의인민 함경남도. 네. 네. 이쪽 근처인데 거기에 ICBM 핵심 개발 하는 곳이 있어요, 저기에? 거기에. 여기에 써 있죠? 뭐라 써 있어요? 북한 ICBM의 핵심 소재 개발을 맡고 있는 연구소가 함흥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일도 2009년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2호 발사 두 달 후 이곳을 방문했을 정도로 북한 ICBM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지 중 하나입니다. 네.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0m의 지진이 난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폼페이오가 가서 갔죠. 만났고. 그렇죠. 근데 저기서 보면 항상 얘기지만 진도 2.4에서 2.58. 네. 2.8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이번에. 네네. 어쨌든 그랬는데 이러한 그 진도가 나는 거는 미사일 폭격일 때 나타나요. 갱도가 그러니까 무너질 때도 물론 나타나지만. 네. 그러면 뭐 이상한 거예요. 저런 게 왜 났지? 예를 들어 저번에 그 어디였죠? 그 풍계리. 네. 핵시설 파괴한다고 터질 때도 지진계가 안 움직였다고. 네네네. 근데 뭐가 터졌길래 저렇게 크냐는 거예요. 뭐가 터졌을까? 근데 하필이면 꼭 저런 위치가 보면 핵시설이 근처에 있어.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뭐 북한이 뭐 어떤 발표는 없었어요? 뭐 이스라엘한테 화를 낸다든지 없어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이번에는? 맞은 놈은 줘요. 이제 이게 자꾸 맞으면 아, 또 맞았다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쭐해가지고 또 술 먹으면서 그럴 거야. 야 내가 왕년에 이런 일기를 때렸어. 왜 시리아 폭격 때도 시리아 절대 얘기 안 했거든. 네. 예, 그게 핵시설 물렸던 얘기를 안 해서. 근데 이스라엘 터뜨렸죠. 10년 뒤에 네. 아 15년 뒤에.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폼페이어가 방문을 합니다. 가기 전에 종전선언을 해줄 거다, 뭐 이걸 받아들여줄 거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좌파들의 매체가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때 가기 전에 뭐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편지를 그렇죠. 받았다, 편지가 훌륭했다, 네. 이런 트럼프의 말이 그러니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지니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문제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이 그 8월 달에 폼페이오랑 그 다음에 네. 이제 김정은 만나기 전에 야 이렇게 우리 하기로 약속 어떻게 됐지? 했더니 북한이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갑자기 지진 부르르 지진이 났어. 그리고 나서 폼페이오가 간다고 했어요. 네. 아니 북한이 요청했죠. 네, 네. 북한이 요청해서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북한이 간다고 하니까 또 좌파들은 아 뭐 평화협정 맺는 게 관건이다 뭐 어쩌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관전 포인트 빗나갔네. 어. 근데 그리고서 폼페이오가 뭐라 얘기하죠? 북한 방문 상당히 좋고 생산적이었다. 네. 어떤 부분이? 난 모르겠어. 우리가 모르는? 우린 몰라요. 왜? 평화협정은 안 맺었어. 네.
무엇이 미국에게 생산적이었냐는 거지. 우리도 모르죠. 예, 말은 없어요. 그냥 생산적이라고만 얘기했어요. 뭔진 모르지만 이때도 아마 김정은이가 굽신굽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트럼프는 희망 고문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 네. 애들 듣지 말라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을 항상 물매길 때도 그래요. 어머,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죠? 뭐, 근황 얘기하는 척 하다가, 오늘, 이번에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대기 아드님 어디 가셨어요? 어머, 문을 열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왜? 아니, 서울대를 네. 보내고 싶어서요. 서울대 안 가도 되는데 그러네? 그런 학력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요, 그럽시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네. 그냥 트럼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지 말라니까. 네, 그대로 듣지 마세요, 좀. 행동을 보라고. 항상 잘했다, 훌륭하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북한에서. 네. 안 나? 그러니까 좌파들이 원하는 답도 안 나오는데, 네. 항상 미국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번에도 뭐 생산적이고 좋았대. 진짜 좋았을 수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지만, 뭔지 모르는. 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종전선언을 허락해주고, 뭐 하게끔 해주고, 남북 철도 가는 것도 뭐 하게 해주고,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니까 그거는 문재인의 지극히 개인적 생각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미쳤어? 안 해준다니까. 근데 그러네. 마치 트럼프는 그런 게 가능할 것처럼 액션을 취했단 말이죠. 거기에 그냥 확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언론도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와, 진짜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공작의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거 눈치를 못 채지? 눈치를 채야 되거든. 왜냐면 내 흥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남북회담, 이런 것들이 굉장한 성과적이었고, 좋다라는 그 쇼맨십에 취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춤추고 경사 났다 하다 보니까, 남이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할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다 똥만 먹지? 그러니까, 똥만 계속 먹는 거예요. 똥 계속 먹으면 냄새나지도 모르겠어요. 이지 산다, 이지 산다. 확률 50%인데, 50%가 아니라 100%로 똥만 집어 먹는 거야. 계속 지금. 난 미쳐버리겠다는 거지, 지금. 아우, 나가 더. 그러니까, 왜 이 게임의 흐름을 못 읽을까 하는 거예요. 와, 난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 뉴스 내에도 나왔지만은, 뭔가 문장이 길어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뭔가, 북한 언어가 한국 언어보다 짧은가 봐요. 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약할 때 똑같은 문건을 만들어서 서로 바꿔가면서 사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어를 얘기할 때 북한은 조선말이라 그러잖아요. 네. 조선말이 우리 한국어하고 좀 다른가 봐요. 예를 들잖아요. 그 아이가 그때 그 아이냐를 경상도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가가 경가. 가가 경가. 가가 경가.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가 봐.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대한민국의 표준어를 북한어로 번역하면 짧아지나 봐.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조선말은 짧아지는구나, 표현이. 아니, 이 문건 같은 거 공개한 곳이 없어요? 이게 확대를 했는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네, 있는데 한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네. 네. 여기 북한 것도 같이 있어요. 아, 정말 너무 짧다. 네, 너무 짧아. 그래갖고 얘들 왜 이렇게 짧을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해도 아무도 태클 안 거네. 몰라요. 사람들은? 그 팬앤마이크에서 그 얘기 나왔죠. 남북 철도에 그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거는 북한 쪽에 써 있고 우리나라는 안 써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어젠가 했던 최근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곧 추진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 문건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못하지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폼페이오가 또 한번 갑니다. 지진도 또 생기고. 폼페이오가 한번 갔다 오면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다시는 딴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려고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하고 얘기할 때와 김정은이 미국하고 얘기할 때 내용이 굉장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네. 당연히 다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김정은은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냥 이용하는 거죠. 이용할 뿐이에요. 뭐 우리 비핵화 테니까 남북 경합하자, 뭐 지원해달라 이렇게 아니, 하면서 자기 정치 권력을 잡게 해준 장성태기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요. 김정은이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은 뼛속까지 반중이에요. 네. 근데 뼛속까지 친중인 문재인 정권을 좋아할 리가 있나?
절대로. 안 좋아한다니까. 네. 자기가 권력을 쥐게 해준 사람도 대포로 싸, 아니야, 걔한테 잡아먹히겠나? 했잖아요. 이런 귀여운 애한테. 그랬던 사람이라고. 물어. 문재인? 택도 없어.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평창 갔다 왔잖아요. 네, 다녀왔죠. 우리 어저께 다녀왔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평창에 대한 이 뉴스가 JTBC에 나왔었어요. 자파 뉴스에. 네,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저희도 한번 검증하러 갔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래서 갔는데, 짠! 이게 사진인데, 이 사진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가면 이게 녹색이 칠해져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보이세요? 어, 푸릇푸릇해. 얘들 잔디 안 칠하고 녹색 칠했나? 이 존나 짱깨스러워. 나 진짜, 왜냐면은, 그, 중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그 산림 녹화 사업을 한 데서 네. 녹화 사업을 하랬더니 녹색 페인트로 산에다가 칠을 해버렸어. 민둥산 이런 데를 갖다 다 페인트를 부어가지고 네. 녹색 사업을 진짜 해버렸어. 그냥 말 그대로 녹색 사업은 했어. 그러네요. 근데 그게 페인트 녹색이야. 그리고 그 페인트는 화학물질이나 네. 토양 오염까지 시켜버렸어. 그렇죠, 그렇죠. 야, 미친 새끼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녹색이야, 여기가. 네, 우리가 이렇게 떠봤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페인트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거는. 뭐가 섞인 게 아니었어요. 잔디를 심지 왜 녹색을 뿌렸을까? 존나 짱깨스러웠어. 이게 평창 올림픽에 중국 자원이 많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짱깨. 그게 많아요. 하는 짓 보면. 에이.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지금 안 보여드리지만은 제가 목요일 날 네. 그 아수라 씨랑 같이 그 이제 방송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평창에서 특별히 마스코트 캐릭터 상품도 사왔어요. 모셔왔죠? 그렇죠. 네. 모셔왔는데 그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게 평창 올림픽은 중국을 위한 네. 올림픽이었다니까. 거기다 심지어는 원 플러스 원이었다는. 네. 그 자세한 건 이제 내가 그때 네네, 그날. 방송 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선물을 제가 이제 드릴 거예요. 아, 진짜 갔을 때 너무 황량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요 뒤에 요거 보이죠? 요 조그맣게. 네네. 요게 뭐, 뭘 것 같아요, 요게? 어, 이거 저기였잖아요. 요거. 그, 뭐야, 성화. 그래요. 김연아가 그 성화 붙였던데. 네네네. 이게 성화 본관인데 메인 스테디움 안쪽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네, 경비원이 막고 있었어요. 그냥 경비원이 막은 게 아니라 차를 V자로 딱 세워놓고 아예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몰래 봤죠. 네, 몰래 가서 여기 사진 찍고 네. 언덕 위를 쳐다봤죠. 네. 이게 메인결 뒤에 주차장 모습이에요. 네, 다 부셨어요. 네, 여기 보이죠? 예. 성화봉송하는 거. 예, 성화대만 그 놔두고. 이 언덕을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 주차장.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여기 지금 하여튼 52조, 52억, 52억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겠다는데 못해요. 저걸 누가 가서 봐요? 누가 가서 사용해 저걸? 뭐 어떤 용도를 하냐가 네. 중요해요. 근데 또 그리고 여기가 그 메인 스타디움 오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거 구글 지도로 여기 평창 올림픽 쪽 딱 보면 지도 나오는데 그 구글 어스에 구글 네. 어스 네. 구글 어스에 나오는 그 지도가 평창 올림픽 전인지 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황량하게 이렇게 흙으로 보이는 그 네네. 그림이 나옵니다. 네. 직접 구글 어스 검색해 보세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마 지금의 모습하고 닮았을 거예요. 왜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이거 왜 이렇게 녹색이 많은지 몰라 나 이게 녹색 칼라 이거. 또 뿌렸어. 그렇죠. 이저 녹색이 그걸 어디에서 보면은 굉장히 푸릇푸릇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게 겨울 동계 올림픽이야 되게. 아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플라스틱 그거 깔지. 그렇죠. 인조잔디. 왜냐 이거 뿌리면은요 이거 다 공해되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죠. 예. 네. 인조잔디 깔았다 인조잔디를 치워버리던지. 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 전망대 네네. 모노레일 타고 올라갔잖아요. 네, 모노레일 타고 올라갔어요. 이게 알펜시아. 네. 와, 뭐 이거 보면 이거 실물로 보면 진짜 멋있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예뻐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우리나라 보통 얘기다 100m 미인이죠. 네, 100미 미인. 아니요, 100m 미인. 그러니까 100미 미인. 아니니까. 그걸 100미 미인이라고 해요. 아, 100m에서 보는 미인. 아, 짧게. 아, 제가 100미 미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100미, 이것도 100미. 어, 그래갖고.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을 가봤죠. 여기 가니까 이것도 존나 짱깨스러워, 이거. 아, 너무 허접했어.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네. 이거 그 뭐지, 중국 애들 어디 상갈 때 보면은 바닥 이게 유리로 돼 있는 거. 에이. 그런 아이디어. 진짜 너무 허접했어요. 물론 아니, 재미는 있었어요. 이 다리 누구 다리야, 이거? 아우, 진짜 족발이네, 진짜. 누구 족발이야, 이거 도대체? 백미민 다리? 어? 아이디어도 어쩜 이렇게 짱깨스러운지 몰라. 어? 여기 보면 영화관. 네. 사람이 없어.
이게 진짜. 난 여기를 딱 갔더니 그걸 느꼈어. 이게 그 내몽골 자치주. 네. 아, 1대1로 하는 그 내몽골 자치주. 내몽골 자치주의 네. 후하오터 이런데. 네. 정말 멋있게. 물론 우리가 월요일 날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은 다른 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근데 갔다 와서 봤지만 이게 사람이 사용한 흔적과 없죠. 사용하지 한 흔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업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별로 없다를 많이 느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겨울에 스키장이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이따 동영상 때 보여드릴게요. 이거 플라스틱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아, 이거 좋았어. 콘돔 쓴 남자 3명. 네, 콘돔 쓴 남자. 네, 이거 똥치만 사진이 있는데 이 똥치만 한 사진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제가 요거만 올렸습니다. 그냥. 존나 예술 작품도 아주 존나 멋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거를 씌울 생각을 했지? 전 처음에 골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골무는 아니요 콘돔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거리에 사람이 없다는 거. 네.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보고 저희가 여주 아울렛을 갔잖아요. 아 네. 저희가 차를 걷다 세워서 그때 가셨잖아요. 네, 바글바글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주 아울렛은. 거기는 불경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최초 이런 걸 할 때 좀 상업화를 목적으로 해서 기업하고 잘 말을 맞췄으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응? 아, 진짜 너무 아쉬운 건 이 평창올림픽이 결국 뭐 세계적인 그 스포츠, 순수한 스포츠 게임을 치르는 경기여야 했는데 우리나라 이거 이념을 집어 넣어서 정말 문정부의 쇼에 이용된 경기가 그렇죠.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 네. 자체가 그래서 그다지 수익 썼던 거 엄청난 적자를 네네. 적자 사업이고 지금 평창올림픽 때 썼던 시설물들을 또 까 뒤집어 갖고 뭘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수익성이 없으면요 관리비가 네. 엄청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네네. 물 먹는 하마가 된다고 돈 먹는 하마가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렇죠. 이때 JTBC에서도 그런 기사도 썼더라고요. 이때 너무 이제 이념에 쌓이다 보니까 그 남북 단일 뭐 팀 만든다 이런 것 때문에 성적도 저조했대요. 아이고 JTBC가 또 도망가려고 그러나 왜 또 발 빼고 그래. 몰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 뒤에 이제 뭐 손해본 어떤 뭐 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내보냈더라고요. 좀 더 봐야죠. 나중에 그래놓고 나중에 그 모든 결론은 이거는 전 정권의 문제다 돌릴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아니면은 뭐 전향하려나 본데 걸레를 빤다고 행주가 되지 않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짓이 너무 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가서 그때 찍었던 영상들입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죠. 네. 네. 어디 있어? 아 이거구나. 얼마야 이거? 네 보이죠? 이거는 저희가 키우는 사과입니다. 아수라 씨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기념품을 샀어요. 아 그때 저희는 어디 들어가서 놀아갔고 네, 그랬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찾아야겠어. 캐릭터를 제가 사용 딱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거잖아요. 아 드디어 여기 그 평창 올림픽의 상징인 곰인형하고 그다음 사자 호랑이 반달곰 이것도 메이징 차이 아니에요? 곰돌이하고 호랭이 할게요 호랭이. 네. 내가 이번 달에 그 또 목요일 날 아수라 또 오잖아요. 아수라 5만 원 내라 그러다고. 돈이 없단 얘기네. 없어 돈 없어 현금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도 이게 얘기를 하죠. 메이드인 차이나. 그리고 왜 이런 제품들을 왜 중국산을 해? 한국에 중소기업 많은데. 그렇죠. 이 시장 이거 호돌이도 존나 허접하게 만들었잖아. 한국이 인형 만들었으면 이거보다 더 잘 만들었겠죠, 시장. 한국으로 사니까 이런 걸 했고요. 이거를 옛날 때 2만 5천 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조국 이게 그러니까 초점이 그냥 이 딱 치고 있어야지. 이거 보이잖아. 조금만 그렇죠. 2만 5천 원 존나 비싸. 근데 이거 현금으로 내니까 원 플러스 원에 중개줬어. 재고가 많나? 카드라. 어디 있어? 아 이거구나. 아,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이거 난리물에 이제 가져가. 거긴 차가. 요거는 그 주변에 있었던 네 건물입니다. 여러 건물을 갔는데 다 비었어요. 그냥 비인 게 아니라 사람이 안 살더라고. 야, 진짜 너무 흉물스러웠죠.
그쵸? 존나 싸게 한 건데. 퍼스코라가서 별수 없으니까. 이 저기잖아요, 철길에. 어, 어. 어우, 기름 냄새. 멀리서 보면 멋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족같다니까. 어머, 물 찬 거 봐. 내가 이런 건 뭐 칸, 어, 물 있어요? 물 찼어요. 생명의 수를 찾았다. 항상 드시고 가시죠. 어, 그런 기름 드세요? 오. 너무 귀신 나겠다. 여기 물이 얼마, 비가 얼마 나왔다고 볼 것 같은데, 참. 그쵸? 뭔가 샜단 얘기죠, 그쵸? 뭔가 샜지. 그리고 위험한데 막아놓지도 않았네. 막아놓지? 예, 가운데. 얘네가 지어만 주고, 니네한테 이제 관리해라, 이거지. 여기 이게 문을 좀 써요. 네. 저기도 무너지고 있네. 막 계속 한 번 현상이 일어나네. 누구는 평생에 비가 많이 오기는 맛있다지만. 물 얼마나 오고 있어? 여기도 물 찼죠. 아까 그 꽤 많이 찬 거예요. 아까 거기 1m 정도 찬 거야, 물이. 여기도 생명의 우물이 있어. 알펜시아 건물인데 다 봐야 다 똑같은 거야. 조심한 점은 거기. 조금 얘기하자.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건물이 이거 외에도 몇 개를 더 갔는데 거기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시즌에 사람이 있다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없어. 예.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살다가 사는지가 안 사는지 뭐냐 확 티가 나요. 네, 티가 나요. 원래 사람이 안 살면 귀신집 된다죠. 진짜 귀신집 돼요. 왜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가 이러죠. 아니 왜냐면 저희도 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귀신집 같다, 흉물스럽다. 또 뭐 여기에서 좀비 영화 찍으면 딱이겠다. 아, 우리 그런 얘기 했죠. 네, 근데 네. 지금 댓글에도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화면으로 봐도 티가 나.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다 그랬었어요. 이게 보면은 그냥 안 사는 건물이야. 네. 그거 뭐야, 그게 도대체. 그리고 게다가 막 식당 같은 데는 느낌이 꼭 그 중국은 느낌? 그쵸? 지금 막 싫다 그랬잖아요. 네. 아예 왜냐면은 그 느낌이. 그래서 네. 세 번째 비디오를 그럼 보면서 본 다음에 얘기해야 아, 돼요. 네. 네. 세 번째 비디오 한번 또 보고 얘기하죠. 네. 약간 좀 유럽풍처럼 보이게 하려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 다 결국 스팅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드라이비트. 보통, 아, 이거 드라이비트 하니까요, 저 위에는? 세멘트에다 색깔만 딱 칠한 거예요. 어? 드라이비트네? 존나 작게 들었다. 소리 나죠? 다 드라이비트야. 나는 이거만 드라이비트인 줄 알았어, 이거만. 이건 벽돌이고요. 이게 드라이비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라이비트라고. 존나 웃긴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멀리서 볼 때는 멋있었잖아. 예. 근데 가까이 와서 직접 만져보면 개구라야, 진짜. 아. 그래서 저게 화재가 나면 싹 다 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는 것 자체가 네. 존나 짧게 들었지. 우리 모텔 드라이비트. 아, 짧게 들었는데? 아, 저게 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냐면, 겉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예전에는 드라이비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그게 고급적이지 않으니까. 그니까요. 이게 다 드라이비트였어.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존나 짱게 들어워. 아, 네. 하는 짓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쪽쪽 다 중국스러운지 몰라. 이 발상 자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중국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역시 건물주는 포스가 다릅니다. 역시 날림공사를 지어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
난 몰랐어 처음에 진짜. 저게 이제 그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건물을 맡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떼어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네. 싸구려 재질을 쓰는 거거든요. 네. 효과는 좋아요. 드라이비트가. 그러니까 겉모습은 네, 겉모습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다거나 만들기 너무너무 쉬운데 그게 싸고 그리고 일단 화재에 취약하고 다 통째로 다 버려요. 네네네. 예전에도 왜 그 어떤 건물인지 하여튼 드라이비트 때문에 화재가 심하게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짱깨들이 하는 짓들이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또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멀리서 볼 때 멋있었단 말이에요. 네. 가까이 가니까 보이잖아. 이게 근데 채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난 1월. 벌써부터 이렇게 건물이 노후화되는 네.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저희가 전망대에서 볼 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싸구려 자재였으면 네.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니까. 저는 여기를 굳이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박사님이 예쁘다고 가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가봅시다. 근데 가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옛날 때 제가 중국 소주에 갔을 때 그랬어요. 네. 그 소주에 가면 뭐 동정호였고 뭐 송나라 황제가 휘었던 쉬었던 휴양지라고 네네. 막 존나 막 멋있게 기왓집 막 이렇게 해놓고 했어요. 그게 멀리서 볼 땐 존나 멋있어. 근데 내가 거기를 딱 가서 좀 사진을 가깝게 찍으려고 이렇게 개울가를 가까이 갔는데 푹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바위가 플라스틱이었던 거야. 그냥 밟았더니 이렇게 부서지면서 네. 발이 툭 돼. 이게 네. 바위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어? 하고 주변을 다 보니까 이렇게 툭툭 치니까 다 통통 소리가 나는 거야. 다 바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바위가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정자도 가서 봤어요. 네. 퉁퉁 소리가 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정자가 아니라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색깔만 칠한 거예요. 고풍스럽게 약간 좀 네. 더럽게 이렇게 하면서 그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은 저는 이제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예전에 가보면 겉에서 보면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거나 안에 들어가면 정말 허접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날림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자재 띵겨 먹으려고. 맞아요. 이걸 제가 왜 했냐. 우리가 이거 중간 기착들이 여자 아울렛 네. 그 아지매는 따님 때문에 먼저 가셨잖아요. 네네. 우리는 남아갖고 그 여자 아울렛 한 바퀴 쭉 돌았어요. 아, 네네. 구경만 했지. 네네. 존나 비싸더라고. 네. 근데 거기 건물도 조리식 건물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네. 근데 조리식 건물인데 자재를 잘 썼더라고. 왜냐? 여자 아울렛이 생긴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을걸요? 10년이나 됐나요? 아닌가? 그 정도는 안 되면 5년? 어쨌든 옛날에 만든 네. 거야. 네. 이거보다는 훨씬 오래됐지. 네, 네. 근데 지금도 가면 건물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관리가 되잖아요. 관리가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 사람이 많이 와야 수익이 발생해서 관리도 되고 네, 이런 거지. 이거 나중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거 유지하려고 그래? 이거 자재도 안 좋기 때문에 금방 유령해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저러다 무너지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유령해집니다. 네. 보기 흉한 흉물이 돼버린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려면은 결국 국민 돈 생각 막 꼬라박아야 돼. 근데 이거 나중에 진짜 철거하더라도 이게 사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건 철거 안 할 거예요. 스키장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긴 안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정부가 이렇게 개판으로 관리하면 안 되고 이거 차라리 민영화 시켜서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수익 창출하고 연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짜서 이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결국은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휴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별로 이걸 잘 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볼만해. 아직은 볼만해. 앞으로 이제 왜냐면 제가 사진 찍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네. 보면 벌써 일교차가 한국은 폭풍도 그러니까 태풍도 오고 장마도 있고 여름에 더럽게 덥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이잖아. 거기다 돌가루 붙인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다 띄어진다니까. 네,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보기 흉한 흉물이 된다고 또 칠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돼. 그렇죠. 그것도 다 돈이죠. 다 돈이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우리나라가 진짜 큰 대회들을 많이 열었잖아요. 사실 뭐 이제 스포츠 강국이라 이런 도심 가까이에도 큰 경기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많았을 텐데 왜 예전에 88올림픽 때처럼 새로 짓거나 뭐 지어서 이렇게 부시는 일이 생기게끔 만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이거 다 이거 효율적으로 뭐 돈을 아끼는 방법도 많았을 텐데. 짱깨를 위해서 한 거예요. 짱깨를. 그러게요. 짱깨를 위해서 한 거고 짱깨들도 여기다가 날림공 이거 뭐야 이거 한 건물도 사고서 또 영주권도 받았어요. 평창 올림픽 때 평창에도 그 영주권 받는 시스템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짱꼴라들 존나 많이 들어와서 돈 세탁하는 데도 쓰였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뭐야
겨울 올림픽인데 여름 때서부터 무비자로 맞아요, 무비자로. 그래서 중국인 미리국자들도 무진장 많이 집어넣었다고. 아마 중국인들 미리국자들 들어와서 아마 뭐 누가 모르지 저런 건물 지을 때 썼을지. 네. 고용 창출도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이제 목요일날 박사님도 뭐 우파나 좌파나 그 중국의 후의적이었던 정치인들이 많아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나는 친중 정치인들은 다 갑니다. 네. 난 무조건 이제 친중이냐 지중이냐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 국익이 양 국가가 국익이 충돌을 할 때 네. 누구 편을 드냐 보면 알아요. 네. 예를 들어 친미파면 미국 편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미파면은 한국 편을 듭니다. 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아, 네. 그리고 미국의 자기 대학교 동창이나 뭐 교수님이나 인맥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네. 그게 지미파예요. 네, 네. 마찬가지 중국하고 한국이 사드 문제로 부딪혔을 때 중국 친중파나 혹은 중국 유학파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는 지중파였다면은 중국의 그 정치인들, 그게, 교수, 네. 학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변을 해야만 네. 지중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중국이 싫으니까 하지 마. 이거는 친중이에요. 그렇죠. 그 정확히 구별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거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났으니까 저는 무시한다예요. 그렇죠. 네. 친중인 거죠. 그렇죠. 친중인 거예요. 근데 친중 사대주의.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공안이 인터넷 기업 서버를 들여다본다. 빅브라더의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게. 지금 저 구글도 지금 중국 공안이 조지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수익 창출 같은 없어지고 한 것들도 중국이랑 관련이 밀접하다 보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좁쌀만한 스파이 칩으로 중국 기업 이렇게 칩을 넣어서 그렇게 막 도청한다는 것들 네. 이런 것도 이제 뉴스가 나왔다고요. 이번에 애플하고 아마존에 이게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까지 공개되면서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음모론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야. 지난번에도 왜 아프리카에 중국에서 만들어준 그 공관에서 이런 스파이 됐던 것들이 발견됐었잖아요. 당연하죠. 네, 어떻게 미국에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했지? 그리고 다 들켜요. 네. 보면 애플, 아마존 서버에 중국 스파이질, 한국도 안전을 장담하지 못한다 해서 이 서버랑 관련된 거, 결국 서버랑 관련되면 중국의 어느 기업이 떠오르게 되냐는 거죠. 이 서버 문제가 나오면. 화시? 그렇죠, 화웨이. 네, 화웨이. 근데 역시나 여기 보시면 화웨이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위원. 아직도 LG는 이걸 포기를 못하고 있죠? 네, 여기 보면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수석 전문위원. 안정권 씨 친척인가요? 그런가? 안정권 씨 아무래도 수상해. 수상해. 냄새가 나. 오늘부터 제가 성고문을 해야겠어요. 냄새가 똑바로 나. 말해, 똑바로 말해. 안정상 씨랑 어떤 관계 있는 거야? 하고. 안정상, 안정권. 안 씨네, 진짜. 이거 이상해. 되게 수상해. 수상해! 조사해야 돼. 근데 여기 보면은 화웨이 기판을 써야 된다는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빨간색 친 것만 읽을게요. 네. 안 보여요. 읽어주세요. 일방적 국산 장비 사용 강조는 편협한 국수주의 발상. 스톱. 적 같은 소리도.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니라 앞에 뉴스 못 봤어? 네. 스파이웨어를 심고 스파이 칩을 심잖아요. 그렇죠. 뭔 개소리야 이게. 이게 편협한 국수주의라니. 아니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산을 사용해야지 그럼. 네. 남의 거를 먼저 써줘요? 내 걸 먼저 쓰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니까. 일단 드러난 문제점은 네.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기쁜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는데. 기쁜역이 뚫렸으면 좀 들으라고. 그 다음 또 뭐 써 있어요. 정부의 간접적 국내 장비 사용 유도는 무책임한 태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경유착이란 거지. 네네. 대기업과 우파 정치인들이 연대해서 더러운 커넥션을 해가지고 돈 천만 원.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거 또. 5G 장비 선정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예요?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으니까 방해하지 마 이런 거예요. 네. 여기 또 뭐 써 있어요 여기?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는 사실상 없다. LTE 도입한 U+에 대한 보안 검사 결과와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 발표 내용 안 인용. 여기서도 LG U+가 말이 나와. 네. LG U+에서 누가 가세요? 그 전 회장. 이상철. 예, 예, 예. 응? 걔가 갔잖아. 걔가 가가지고 화웨이에서 싸바싸바 하고 왔잖아요. 네. 근데 LG U+에서 이상이 없단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안 믿지.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웨이 장비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이기 때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보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미국 안 하잖아요? 자, 화웨이하고? 그러면 자 해볼게요. 도청이라는 거는 네. 남의 정보를 뺏는 거예요. 네네. 자, 불법이죠. 예를, 아니 불법이고 자식을 따라서 네. 내가 도청을 하고 싶어. 네. 어느 나라 도청하고 싶으세요? 저 제자는 미국. 그렇죠. 네. 또 순위대로 한번 생각나는 미국, 이렇게. 영국, 응. 일본, 응. 중국도 하고 싶어요. 좋아. 중국, 캐나다, 호주. 자, 케냐는 어때요? 케냐. 안 하고 싶어요. 소말리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 얘기하는 감비아도 안 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제발. 야, 그러면 시작 중국 입장에서 미국 같은 나라에 그 도청하지 딴 나라 도청하겠어? 그러니까요. 아니, 등신 같은 놈 말을 이따위로 한다는 거야, 진짜. 이게 대가리가 진짜 똥인지. 어? 박사님이나 하지. 어? 박사님이나 하지. AV 뭐야? 존나 볼 수 있는데. 전 일본을 하죠. 아니, 그러니까 박사님을 도청하면 중국이 그렇죠. AV는 겁나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짜로 볼 수 있죠. 화웨이 장비가 글로벌 네트워크, 아, 이거, MBMB 이게 아니구나. 기업이.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 배제는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대중 이 병신들이 수출. 항상 하는 얘기가 늘 이거예요. 이 친중파들의 전형적인 변론이 뭐냐. 야, 중국 건드리면 우리 무역에 지장이 있어.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친중을 해도 우리가 중국한테 맨날 깨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이라던가 그다음에 네. 중국 애들 성질을 건드려서 영향을 받을까 봐 눈치를 네. 본다면 네. 중국은 우리를 좋아할까는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개밥으로 보는 거지. 자, 일단 그러면 이거 실질적인 결론을 보자고요. 네. 자, 보세요.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전 세계를 해킹한다 해서 중국 IT 제품을 불신을 확산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칩 같은 거 씁니다. 이런 거 막 보도하고 또 뭐 해요? 그 중국 증시가 이번에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스파이치 파문이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걔 뭐라 그랬어요? 안정선. 아니, 안정건 오빠. 네. 안정상. 응. 어떻게 뭐라 얘기했어? 아, 문제 없대요. 그런 일 없더니. 없대잖아. 아니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위에나 가지도 폭락했어요. 네. 문제 생겼다고. 또 여기 보세요. 윤내교 제주도에 그 중국 공안 파견하는 거 네. 이거 제안했던 사람 누굽니까?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네. 제주도에 국정 공안을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여기까지 서, 네,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또 나와 또 나오는 거 여기서도 자 이거 이것도 보세요. 국회의원 김병욱 씨네요.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의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관련을 어디 있어? 의원님 민주당. 네, 여기 써 있잖아요. 됐다. 아니 거기 거기서 있네. 됐다 그게 있는데 뭐. 내 눈에 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네. 관련자들 경제부총리가 이게 네. 뭐 중국 방문을 건의한다. 경제부총리를 왜 데리고 가? 그 얘기 뭐예요? 사드 배치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 무역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빌려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했어요. 병신 새끼들, 병신 새끼. 말하는 게 다 이렇게 사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대부분 약자한테는 강한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약자 노릇을 하려고 하죠? 아 그러니까 어. 또 여기 있잖아요. 이번에 옛날 때이지만 삼성 반도체 설계 그거 제조 공정 공개한 거. 네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나온 언론이네. 아 이거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네. 얘도 민주당. 다 민주당이야. 진짜 다 민주당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있죠. 자유한국당에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일단 민주당은 대놓고 진중이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지금 집권 여당까지 됐잖아요. 친중 정권이.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친중 집권 여당이 있으면 중국은 한국을 좋아할까는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자 이제 그걸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좋아할 것 같지만. 미국은 어떠냐. 반중국 무역연합 만들어서 아주 중국을 때려잡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또 뭐야. 위구르 타면 못 참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뒤에는 미국의 마사지가 있는 것 같아. 뭐 어쨌든 좋다 이거야.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수 종교 문제 건드리면서 펜스가 중국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이렇게 네네. 막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50개국 그 장관으로 회담해서 경제 교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네. 즉 중국 견제를 하겠다예요.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를 대놓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압박을 당하는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 중에 어떤 나라를 제일 좋아할까는 거예요. 미국이겠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은? 한국.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 힘이 없잖아요. 자, 이 병신 같은 대통령이 또 새해 인쇄까지 와서 완전히 우리 민족의 영혼과 기술과 돈을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개무시 당하고, 네. 그렇죠? 개무시 당했는데 이렇게 보세요.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바퀴벌레라고 했네. 그러니까. 일본 라이벌. 아 왜냐하면 미국이 나를 견제하면 그만큼 그 사람 그 나라는 파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중국 국민은 대국의 네. 국민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은 존나 쪼잖아요. 스케일이 작아. 소국의 국민이에요. 네네. 땅만 대국이지 국민성 자체는 소국이라고. 네. 게다가 중국 국민성 자체가 강한 자에게 약해요. 약한 자에게 무진장 강하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그래요. 그래요. 뭐 네, 좋다. 네. 근데 중국은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다는 거야. 그래도 보면 2017년 중국인의 주변국 호감도 평가를 했더니 웬걸? 미국이 최고네. 네. 중국을 대놓고 두들겨 패는 미국이 1등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두들겨 패는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패니까 따라 패는 거거든. 어쨌든 2등. 네. 아니 심지어는 베트남은 반미 시위를 하는데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렇죠. 호감도가? 자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반중 데모 한다고 중국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해요. 오히려 겁먹고 더 우리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해요. 네네. 반중 데모 하시고 반중 행위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겁먹지 말라 해요. 실질적인 논리적인 결과물 아닙니까? 이게 살살 거리면 더 짓뭉개버려요. 하지만 싸움은 어떻게 돼요? 어, 형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판다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나라야. 중국 한족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고. 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한테는 뭐 자주국방 얘기하고 우리가 왜 미국에 친미하면서 따라야 되냐 하면서 중국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중국 다루는 법을 모른다 해요. 네네네. 저같이 이럴 때에는 저같이 이 몽골 박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네네 맞아요. 200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한 세력은 기만민족이에요. 기만민족이 쪽수가 적어도 항상 한족을 지배했다고. 한족의 심리를 읽으려니까 한족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려니까 그러네. 병신같이 여기서 뭐 어, 중국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뭐 서국은 대국의 저항하소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기마민족의 스케일과 기계를 가지고 덤비려니까. 그래요. 유목민의 피가 우리한테 끓고 있으니까. 네. 우리 농경사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지면은 이 인기순위가 우리가 최소한 인도, 러시아는 제치고 3등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본도 이겨야지 언젠가는. 그래요? 쪽팔리게 러시아, 인도한테까지 졌어. 인도 애들은 그거 아세요? 캐슈미르 지역 국경지대에서 중국 애들이랑 패싸움한 거? 군인들이? 그래요? 응, 1년 전에. 국경지역에서 패싸움 했다고. 총을 네네. 서로 쏘면 문제가 생기니까 총하고 칼 내려놓고 패싸움을 했다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맞아주는데? 응, 그래도 인도가 한국보다 중국인들이 호감도가 높다니까. 그러네요. 한족의 정서를 읽고 한족 다루는 법을 배우라고. 아 적어도 중국을 다루지 못하면 미국이라도 친밀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거지 같은 거지근성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힘이 없어. 쟤를 이길 수 없으면 힘센 놈하고 친해지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교적 전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뒷배를 얻고 개기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필리핀 두테르테가 이스라엘 방문했더라고요. 뭘 좀 안 해. 네. 아, 필리핀 가서 두테르테 뭘 좀 안 해. 한 대 받고 그다음에 저기 만나서 완전히 뭐 외교적으로 계약 모두 하고 막 오 정말 저 너무 부러웠어요. 두테르테가 그렇게 병신짓하고 친중질해서 욕도 많이 먹고 대통령궁에서 총알이 평평 날아다닌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알고 있잖아요. 게임이 규칙 안 거죠. 그러니까 네. 물론 두테르테가 이번 이스라엘 간 건 이제 무릎 꿇고 기어간 거지. 아니 그래도. 아 그래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그래 살려는 줄 게 아니에요. 네. 필리핀 죽이지 않겠어. 네. 된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될까? 좆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필리핀이 예전에 미군 주둔 철수시키고 하면서 존나 얻어맞더니 이제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역시 사람은 존나 맞아야 돼. 맞아야 되고 마늘과 파가 필요합니다. 마늘과 쑥. 마늘과 쑥인가? 마늘과 쑥. 마늘과 쑥 좀 어두침침한 꼴방에서 먹으면서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밖에 나서 햇빛을 받는 순간 아! 하고 트랜스젠더가 돼서 여자로 변하게. 그러니까 존나 맛없어도 확
먹어야 이게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원래 쓴 이야기 몸에도 좋아요. 왜 이렇게 등신 같은 짓 하나 깐 거예요.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버렸어. 내가 봤을 때 지금 돌아선다고 해서 살려주진 않을 거예요. 제발 제 비트코인만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도 좀 살자고. 살고 싶으면 빨리 문재인을 까가지고 빨리 이 정권을 네. 갈아치우고 우파 정권 생겨야겠죠. 물론 우파 정권이라 해서 기존의 우파 정권 말고 네. 이 생각할 줄 아는 우파, 네네. 전략 전술을 알고 이 생각할 줄 아는 우파 정권이 생겨서 미국하고 당당하게 원탁에 동맹국으로서 앉아서 그래요. 회담할 수 있는 스케일이 돼야 되는 거야. 네, 우리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맨날 저거 뭐 한복 입고 맨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진핑 카카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 말고 하지 마세요. 좀 갑발을 갖고 하려니까 갑발을. 아니 충분히 동맹국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방법도 많은데 왜 우리 주권을 뺏어간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좋아요를 지금 눌러달라고 얘기하는 아 좋아요 눌러달라고요? 네. 왜 좋아요를 안 눌러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눌러, 오, 저요? 좋아요가 371밖에 안 돼? 이거. 3,000? 아니야. 3,000. 좋아요 3,000. 전 371로 나와. 아, 3,000이에요? 네. 그럼 6,300명이 보는 사람 중에 3,300명이 짱깬가? 왜 이래? 짱깬가 자빠요? 어, 4,000명. 아, 그래? 네.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왜냐? 어차피 저는 실시간 네. 스트리밍 인기 수에는 안 올라가지만 이게 영상이 끝나고 인기 영상에는 올라가는데 그 비법이 뭐냐? 좋아요를 많이 눌렀을 때예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를 들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나중에 제 비트코인이 1달러가 되면 1달러가 되면? 1달러가 되면 드릴게요. 아니 지금 얼마길래 1달러가 되면이라는 그렇게 존나게 소박한 꿈을 갖고 있어? 아니 지금 비트코인이 700만 원 이렇잖아요. 응. 1달러 되면 어떡해. 줘야지 뭐. 네. 다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요를 많이 눌러서 인기 영상에 올라 있어야 좌파들이 많이 봅니다. 네, 많이 눌러주세요. 이 전법이 통해가지고 최근 저한테 악플 단 사람들이 많이 늘었거든. 네.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아, 악파들이, 이 좌파들이 보고 똥 씹었다 하고 나가는데, 100명 중에 80명이 나가도 20명 눈에 들면 성공한 거거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드는 이 좌파들을 잡아먹는 이 좌파 덫. 네. 이 늪방 속에 이 얘네들이 빠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갖고 네. 꼭 인기 영상 순위에 올라서 얘네들을 전향시킬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사님 방송은 언제 풀려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난 신경 안 쓴다니까? 네. 난 신경 안 쓰고 막방송해요 그냥. 그래요. 우린 좋아요로 밀어붙여요. 그럼. 네. 좋아요에서 네. 저도 전략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과 전술을 우리는 많이 응용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샤이보스는 네. 밖으로 다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좋을 게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요. 그래요. 그리고 얼굴 가리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물론 까고 하면 더 좋지만 그냥 얼굴 가리고라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제 다 하자고요. 우리나라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무서워서 숨을수록 더 아까 얘기했듯이 약자한테 강하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도 이제 강해져야죠. 중국 길들이기를 하려니까. 중국 길들이기.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나가야 되고 이번 주 목요일 아수라랑 하는 방송 때도 그 반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조금만 얘기하고 네. 거의 모든 거는 아수라가 다 얘기하게끔 저는 빠져 있을 거예요. 네. 저 기대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할 거 네. 소원풀이 다 하셔. 네. 해갖고 이제 얘기하게끔 할 거고 저는 듣고 네. 저는 11월 10일 강의 때 반중을 해야만 우리가 어떠한 국익이 생기냐에 대한 거를 따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제 썰은 그때 풀 거예요. 아, 그때 또 유세하시는 거예요? 뭔 유매 유세? 유세. 무슨 유세?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세 떠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아주 전국민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태극기 부대에 반중 친미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많이 퍼졌어요. 아, 요즘 반중 얘기 많이 들어요. 퍼졌어요. 네. 이거는 김 박사님의 힘이에요. 공작의 성공이죠. 공작의 열매를 마사지즘의 성공이지. 이거 갖고 난 만족 못해. 나는 이게 아니라 나는 반중 친미로 여론을 모는 거 플러스 네. 이걸 가지고 정권까지 뒤집어 버릴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성공시킬 거야. 계속 배고파요? 네? I'm still hungry야? 네, 히딩크야, 히딩크. 내가 아주 도전버릴 거야, 내가. 내가 얼마나 이 무서운 그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거야, 내가 네. 진짜. 네. 박사님한테 힘을 좋아요로라도 좀 많이 주세요. 네, 그렇게 네. 해주셔서. 어쨌든 오늘 김기사 아침에 제 16회죠? 그렇지. 네, 16회. 제 16회. 지중과 친중의 사이? 사이?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제목인데 해서 오늘은
목요일날 본방을 위한 일종의 광고 방송 형식으로 우리는 반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섞어서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아,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날. 네. 아, 그 목요일 것만요? 목요일날 우리가 밤 9시에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네네. 네, 목요일날 밤 9시에 네. 그 반중 그리고 항상 그랬지만 친중하는 정치인들을 계속 까발릴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그때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진짜 여기 뭐 오늘 한 6,500명 정도? 네, 그러네요. 오셨는데 그때는 좀 만 명 좀 넘겼으면 해요, 좀. 네. 어?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안티도 들어오기 때문에 만 명 넘을 거야. 제가 확신해. 만 명 넘겨서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요, 진짜. 그래요, 만 명 가는 그날까지 네. 박사님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아니, 저 만 명이야. 10만 명, 100만 명 갈 거예요. 아, 좋아요. 스케일은 크고 봐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할 테니까 네. 어쨌든 오늘 제 16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똑똑해지시는 밤 되세요. 네. 어쨌든 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